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화를 내는 사람들 중에 속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이 대체로 화가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들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모르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는 확신해요. 이것 때문이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의 그런 행동 때문이야. 너의 그런 말투 때문이야. 너의 그런 태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확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영상을 보시는데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모르는지. 내용은 나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모르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제가 물을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부터 평소 화를 자주 내는 네.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조금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 어디 열이 확 오른다거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하여튼 굳어진 것 같아. 그런 지는 얼마나 됐어요? 꽤 됐어요. 10년 넘게? 네, 10년 넘게. 그래서 한 번씩 열이 확 올라오진 않으세요? 열 자주 올라와요. 자주 올라와요? 네. 하루에 몇 번이나 올라오세요? 그냥 승질 날 때 올라오나? 네. 더 타는 건 뭐 둘 다 거의 또 일반적인데 더 몸이 열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꾸 더운 게 싫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찬물도 막 땡기고 네. 목도 많이 마르세요? 네. 그러니까 목이 자꾸 입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죠. 화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를 통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고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신체의 열을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얼굴에 열이 꽉 차있는 송종섭 씨는 평소에도 화가 난 상태입니다. 긴장도가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자극에 대해 예민한 경향을 보입니다. 명옥 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전반에 열이 많아 평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명옥 씨 역시 정서적으로 과다하게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분한테 전반적으로 그 정서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든가 또는 불안이라든가 그런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조금 높았고요.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명옥 씨는 평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자기 평대 끝나면 진짜 가게 하고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 응? 진짜 이제 마음 먹고 좀. 짜증 섞인 잔소리로 시동을 걸더니 이내 화를 터뜨립니다. 메모 좀 해서 줘봐 좀. 딱 뭐뭐 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출간지 고장지 리스트를 가져가면 되잖아.
아니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칠단 주고 난 이제 못 빼라고 딱 네모지만 주면 내가 하잖아.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씨. 이거 한 세트 뽑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 말은. 아유 씨. 사이즈가 몇 가지잖아. 아, 딱 적어줘봐 좀 제발 좀. 7단지가 세 가지인데 내가 또 물어봐야 돼? 자기 7단지 빼고 못 빼면 내가 7단지 못 빼야 돼? 또 물어봐야 돼? 자기가 알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반복된다는 이 대화. 자기야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가 명옥 씨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천장 빼. 아니 자기 천장 빼 내가 볼게. 알았어. 아니 이렇게 좀 적어주면 안 물어보잖아. 계속 물어보게 만들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벽벽히 자기 천장 빼. 하루 이틀 해먹는 것도 아니고, 씨. 말로 하지 말고 딱 메모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욱하는 게 그거야. 적어주면 안 되겠냐, 이거지. 근데 생전 안 적어준다니까. 생전 안 적어줘. 우리는 명옥 씨가 왜 화를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혜연 교수와 함께 명옥 씨가 화내는 장면을 분석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일이 다 잘 될 텐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통제욕구가 굉장히 강하신데 자기 평택 끝나면 진짜 가게하고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 응? 진짜 이제 마음 먹고 좀 지금 이제 저녁 때 집에도 가야 되고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좌절 스트레스 상황이 존재하고요. 이제 딱 메모 좀 해서 줘봐 좀. 딱 뭐뭐 빼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7단지 9단지 리스트를 가져가면 되잖아. 아니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7단지 9단지 뭐 빼라고 딱 메모 좀 해주면 내가 하잖아.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씨. 이렇게 일이 더뎌지고 힘들어지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를 요구한 대로 잘 해줬으면 일이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돼서 빨리 끝나고 갈 수 있는데 남편이 메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더뎌졌다라는 탓. 말라고 내 말은 아유. 아니 이렇게 좀 적어주면 안 물어보잖아. 계속 물어보게 만들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으로부터 자신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도 맞추지 않고요. 잘 안 들으려고 하고요. 이게 정보 처리를 좀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욱하는 게 그거야. 적어주면 안 되겠냐 이거지. 근데 생전 안 적어준다니까. 내가 한번 말했으면 상대가 알아들었을 것이다. 즉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많은 화해 문제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상대에게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대한 좌절감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보셨는데요. 사실은 이건 여기에 나오는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일터에서 아마 웃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에도 주인공들이 꽤 있어요. 명확해요. 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지금 열이 높다는 거예요. 열이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 중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폭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가게 정리 좀 해 라고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여성분의 표정을 보셨나요? 그 표정을 보면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적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청소해 정리 좀 해! 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이미 그 자체의 하루를 살고 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높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열이 높은 상태에 있으면 다른 상대방의 행동들이 다 못마땅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열이 높으면 긴장감이 높아요. 예민해진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소리만 해도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기 스스로 못마땅한 걸 보면 거침없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시키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내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설명해도 나의 의도를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에게 여러분이 부탁했어요. 여보, 방 청소 좀 해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그런데 아내는 조금 있다가를 3분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은 내가 좀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할 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3분이 될 때까지 참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세기 시작해요. 얼마나 더 있다 하나 보자. 그리고는 1분, 2분을 계속 세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시간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여보, 방 좀 치워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치워줄게. 조금 이따 치워줄게. 그러면 몇 분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아 그래? 그럼 내가 10분 기다릴게. 그러면 돼요. 그럼 10분이 되면 10분 되었어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통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할 때 그 표정들을 보셨나요? 어땠나요?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 표정은 여러분의 화난 표정과 똑같은 표정이에요. 자, 첫 번째, 내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는 살면 살수록 이걸 모르니까 사는 시간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엄청난 상처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준 상처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모른다는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또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본인은 그게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영적인 삶에 눈 뜨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나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잘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모른 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의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 일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훈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밑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의 단계는 무의식에서 무의식 대 비숙련, 의식 대 비숙련, 의식 대 숙련, 무의식 대 숙련으로 발전합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어디만큼 성장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은 숙련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의식인 상태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훈련도 숙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비숙련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지금 열이 나고 있고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화를 낼 분노를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해요. 무의식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비숙련이죠. 이런 상태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요, 아, 무의식에서 의식을 하게 돼요. 의식을.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구나. 그래서 의식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숙련되지는 못했어요. 무의식 비숙련에서 의식 비숙련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내 삶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의식은 변했지만 아직 행동이 바뀌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의식 비숙련의 단계일 거예요. 그를 보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는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항상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아, 이게 문제이구나 하는 걸 의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서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숙련이 되게 되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숙련된 행동,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강건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요, 그 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그를 보자 그는 가슴에 품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에 취해서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내가 헐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래요. 제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곳을 심판하시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어떤 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는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헌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들을 한 칼에 베어버릴 그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쳐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당신의 심판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그 행동이 틀렸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뭘 몰랐을까요? 지금의 때를 몰랐던 거지. 자, 그러자 그는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뒤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는 몰래 그곳에 가서 분위기를 염탐해요. 그때 그를 알아본 한 여종이 말합니다. 저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요 놀라서 아니라고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저가 말하는 걸 보라고 저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다 나 모른단 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갈릴리 방언이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벌써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가 그건 봐라. 나 모른단 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고 저 말하는 게 저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저주했어요. 맹세했어요. 자, 이건 역시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젠 끝났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 살아야 되겠어, 나라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틀린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고 너희가 행할 것을 알게 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확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없다. 없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를 가르칠 스승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과 비숙련의 단계,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의식 비숙련에서 의식 비숙련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의식 비숙련에서 의식 숙련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무의식,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숙련된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은 어떻게 가능할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경험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일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고요. 의식할 수 있게 되고요.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를 포기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훈련,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 힘의 능력, 내가 포기하다 보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결국 이것이 숙련되는 거예요. 숙련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담게 되고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변신갑주로 뭐야? 자, 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까요? 왜 무의식 그리고 숙련 단계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의미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마귀의 음모와 간교한 책략, 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연대본부에 배속이 되어서 연대본부 중대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첫날 전입신고가 딱 마쳤더니 우리 고참들이 전입신고를 딱 마치고 나서 환영식을 한다고 모였어요. 본부에는 우리 장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퇴근해요. 그리고 선임하사들도 다 퇴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거의 내무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병장이 제일 높아요. 당직 사관이 있지만 당직 사관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 중대는 병장이 최고 고참이에요. 회식을 하는데 제가 처음 전입을 왔다고 막걸리를 사다 놓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등병이었는데요. 딱 전입을 가니까 얼마나 군기가 세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정말 구타가 심했고 정말 함부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바싹 얼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들은 웃고 그랬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고참들 앞에서 딱 했더니 제일 고참이 딱 한마디를 해요. 축하한다. 환영한다. 딱 한 잔만 해라. 그래요. 딱 한 잔만 해라. 근데 그 딱 한 잔이 철모에다가 한 잔을 막걸리를 가득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철모에다. 근데 안 먹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분위기상.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고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들려와요. 이 새끼가 건방지게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을 뱉었는데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고. 아,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통과를 했습니다. 아, 저놈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저쪽 가 있으라고 저를 딱 보내더니 그 다음 민식이라고 하는 제 동기인데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한 잔만 하라고. 그러니까 저를 막 욕하고 그랬던 선배들이 있는 분위기를 아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술 못하는 친구인데 한 잔을 딱 마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한 잔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한 잔을 딱 마시자마자 우리 김민식 우리 동기가 한 잔을 딱 마시자마자 말이 바뀝니다. 한 잔이나 두 잔이나 똑같아 임마. 그러니까 한 잔 더 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한 잔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잔을 딱 마시자마자 한 잔이나 두 잔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한 잔 더 해 그래요. 자, 한 잔을 마셨는데 두 잔 안 마시겠다고 못하죠. 두 잔을 딱 마시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망쳤어 임마. 오늘까지만 먹어. 이렇게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술을 먹이려고 할까요? 안 먹는다 그러면 그만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술을 먹이려고 할까요? 그리고 한 잔만 먹으라고 그랬으면 한 잔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한 잔을 먹여놓고 나서 또 한 잔이나 두 잔이나 똑같다고 그럴까요? 그리고는 결국 취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저 고참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다 생각하지만 사단이 하는 방식이 그래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딱 한 번이야. 이번 한 번이야.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들이 또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 본 사람 없어. 늘 그래. 늘 그래.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라고도 부르고요.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영적인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 채 화를 내며 이것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거 고칠 수 있을까요? 평생 못 고칩니다. 화는요 점점점점 커집니다. 분노는 점점점점 커집니다. 점점 극단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물건을 집어던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당신과 못 살겠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가정을 깨뜨리고 마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하고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당장 돈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나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화를 자주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만약 그분이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아요. 그리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아, 제가 김인중 목사님의 이야기를 몇 번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성장을 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분 조카가 저희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출석했고 그 조카 부인이 저희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김인중 목사님의 형님이셔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제가 알아요. 들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정말 고생하면서 신문 돌리면서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도저히 시골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무조건 서울로 온 거예요. 와서 돈이 없으니까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난지도예요. 난지도. 난지도 쪽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교회에 있었더니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너 어디 갈 데 있느냐고. 갈 데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쌀도 좀 주고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낮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대학 가기가 쉬워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부릅니다. 인중아 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공부하냐? 그러니까 예, 학력고사 준비합니다. 대학 가려고? 예. 어느 대학 가려고? 그랬더니 인중이가 얘기합니다. 서울대 가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정말 서울대 가고 싶냐? 예. 너 갈 수 있겠냐? 자신 없습니다.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 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 줄게. 뭔데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라. 그런 새벽기도. 근데 그때 목사님에게 화를 낼 수는 없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가셨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청소하고 이러면서도 지금 공부가 안 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공부가 제대로 될 거냐고 일은 제대로 할 거면 그러니까 저렇게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나 새벽기도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쫓겨날 수도 있어.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김인종 학생은 놀라운 걸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전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참 집중이 안 됐는데요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맡기기 시작하니까요. 집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청소를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서울대 가려고 한대. 공부한대. 저렇게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쌀도 갖다 주고 봉투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일해서 번 돈보다 교인들이 갖다 준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낮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는 서울대에 합격하게 자,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 하라면 이게 말이 돼?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확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거죠. 누가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누가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누군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부르고 그를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남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날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면 괜찮아요. 집에 가서 우두커니 TV 보면서 안 오셔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말을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기 영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십시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행복, 기쁨, 보람, 만족, 삶, 죽음, 구원, 영생 등에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삶이 건조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1번이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1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는 내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 확신대로 가열차게 행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벼랑 끝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똑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항하고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와 가까워지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말씀과 가까워지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가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멀어가지고 수요예배도 못 오고 오후에도 못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70년 동안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 간 적 있어요 없어요? 7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사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 그럼 누가 이사 갔을까? 멀리 누가 이사 갔을까? 자기가 갔어. 자기가. 그리고는 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교회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지.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이죠. 자, 3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혼란케 함으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몸에 열이 많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화가 나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사단이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게 되죠. 4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를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해요. 관계들을 다 깨뜨려버려요. 틀림없어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세요. 방어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공격무기를 갖추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얻어진 진리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요. 인간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몸으로 경험했어요. 뭘까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몸으로 체험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공짜라고 하면 자꾸 기울어져요.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조금 깎을 수는 있지만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사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잖아요. 아니야.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주고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유혹에 빠지질 않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캐나다에는 이 웅담이 많아요. 곰이 많아요. 곰이. 그래가지고 웅담들이 꽤 많이 밀거래요. 원래 웅담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캐나다는 웅담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곰 사냥은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곰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웅담을 따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캐나다 여행하는 사람은 한국분들이 특별히 가가지고 꼭 웅담을 사가지고 와요. 저희 집사님도 캐나다 여행을 갈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웅담 사오지 말라고. 그거 불법이고 하면 걸린다고. 그리고 지금은 영양상태가 좋기 때문에 웅담 안 먹어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웅담을 산 거예요. 캐나다 안에서는 밀거래 해야 되기 때문에 국경을 가지고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웅담을 보고 정하면 국경을 넘겨다 줘요. 그러면 미국 땅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불법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엄청 비싸요. 자, 보세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샀어요. 웅담을 샀어요. 집에 가지고 왔어요. 자, 샀으면 이제 웅담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그럼 웅담에 효과가 있어.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이게 내가 웅담을 샀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내가 좋은 거 하나 갖고 있는데 한번 봐줄란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 비싸게 준 웅담을 한의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뭔지 아느냐고. 한의사가 이렇게 탁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아 이걸 뭐 알아가지고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멧돼지 슬개라고. 멧돼지 슬개인 거예요. 자,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결국 화가 나서 그 멧돼지 슬개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또 바보짓을 했다고. 그걸 법을 어겨가면서 산 것도 바보짓이지만 그게 멧돼지 슬개라고 알았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죠. 뭐냐고 그래요. 그 멧돼지 슬개를 줄로 묶어가지고 집 앞에 나가는 문 앞에다가 천장에다 달아놓고 내가 다시는 이런 바보짓을 하지 않겠다. 그걸 보면서 작심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걸 남겨주면서 아들아 사람은 모른다는 걸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단다. 아빠가 이런 실수를 했단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줄 때 그걸 물려주면 자식이 그걸 보면서 안 속을 텐데 그걸 쓰레기통에 심어놨으니까 그 비싼 걸. 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악한 날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 아, 사단은 수시로 공격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게 해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제가 전혀 전공하지 않은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이 몰라요. 모르면서도 우리는 확신 있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훈련해야 할까요? 왜 사단과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에요. 정말 또 하나 어리석은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그저 실체적 장소가 아닌 그저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걸로 제가 기억, 지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그 낙원은 우토포스,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원래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토포스예요.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토피아, 자기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을 그렇게 유토피아라고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천국은, 낙원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천국이에요. 이 어리석을 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 마지막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삶에 눈 뜨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돼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